안녕하세요, 심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이 추운 날씨에 하이킹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등산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크테릭스의 보라2라는 등산화인데요. 저는 아크테릭스의 후원을 받는 사람도 아크테릭스 제품을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으로 한번 착용하고 시험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장소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랜드 티튼 국립공원이었는데요. 첫 번째 날에 비가 오고 두 번째 날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이 등산화를 완벽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크테릭스가 처음 이 등산화를 시장에 선보인 것이 2015년도입니다. 방수, 투습, 내구성, 착용감까지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등산화로 한동안 세관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던 이 아크테릭스 등산화가 데뷔 5년이 지나기 무섭게 단종을 고했습니다. 등장과 더불어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이 신발은 왜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으로 남지 못하고 등산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이 처음 나왔던 2015년 때부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피와 안쪽 천이 분리가 가능해서 내피를 덧버섬처럼 신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등산화 치고 무게가 아주 가볍다는 점, 가죽 등산화만큼이나 내구성이 강한데 패브릭으로 만든 경 등산화만큼이나 편안한, 거기다 아주 더운 여름에도 아주 추운 겨울에도 신을 수 있는 등산화라니. 이 신발을 처음 신어본 소감은 한마디로 굉장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찬에 마지 않던 장점들이 테스트로 신어보자마자 바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이 등산화는 누가 신더라도 수제 맞춤화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선같이 생긴 내피가 발을 잘 감싸주기 때문에 신발이 맞춤 신발같이 제 발에 꼭 맞아 들어갔습니다. 외피는 가죽처럼 단단하지만 마치도 비닐랩을 씌운 것처럼 발의 곡선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굴곡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곰발바닥처럼 투박한 다른 중등산화들과는 달리 아크테릭스 보라 등산화는 매끈하고 부드러운 윤곽선을 가진 유일한 중등산화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중등산화답게 단단하고 뒤틀림없는 안정감을 주는데 이상하리만치 푹신하고 편안했습니다. 수제 맞춤화가 아니면 창조해낼 수 없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등산화가 겨울에 설산에서 크램폰과 함께 사용해도 좋을 정도의 보온성까지 지닌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등산화에서 몇 가지 성능은 서로 상충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등산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등산화는 그 모든 성능을 다 가지고 있는 다목적 등산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등산화이면서 겨울 등산화이고 가벼운 뒷동산 하이킹화이면서 4000m급 돌산, 암벽, 빙벽용 등산화인 게 과연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장점밖에 없을 것 같던 이 등산화도 테스트를 해보니 조금씩 단점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단점은 바로 가장 큰 장점과 함께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버선과
바깥 슈즈 사이의 공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이 부티는 완벽에 가까운 방수를 보여줍니다만 바깥 슈즈와의 공간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신발 안에서 물이 꿀렁거리고 돌아다닙니다. 발은 직접적으로 젖지는 않지만 걸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느낌이 꽤나 거슬립니다. 그래서 신발을 빼내고 물을 털어내야 하는데 물을 아무리 빼내도 조금 뒤에는 또 신발 안에 물이 고여 질척거리는 느낌입니다. 이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야 신발 속에서 물이 퍼들링하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 고텍스 내피의 또 다른 문제점은 거친 노면을 걸을 때 드러납니다. 좁은 바위 틈을 디딜 때 안의 버선이 바깥 슈즈로부터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발끝으로 바위를 디딜 때는 좀 많이 불안정합니다. 보통의 중등산화는 이럴 때 신발끈을 최대한 꽉 묶으면 되는데 이 등산화는 혀가 없기 때문에 신발끈을 너무 꽉 묶으면 발등이 저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인데 가죽만큼이나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소재가 접혀서 주름이 될 때에는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 지압봉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보통 내피와 외피가 붙어있는 신발에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입니다. 특히 발가락과 발등이 만나는 곳에 주름이 잡히면서 주름 아래쪽 부분에 그 발등을 강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 주름이 엄청난 고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왼쪽 신발은 운 좋게도 주름이 다른 모양으로 잡혀서 발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이 신발을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등산화는 신는 이에게 천국을 선사할 수도 지옥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테릭스 보라 2 미드컷 등산화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봉 없이 열 성형 접착으로만 만들어진 외부 가피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합니다. 부드러우면서 단단하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버선 부티는 바닥을 단단하게 처리해 놓아서 캠프 슈즈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짐을 좋아하는 BPL 등산가나 울트라 라이트 주의자들에게는 200g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또 겨울 산행에서 발이 추울 때 신고 자면 침낭 안에서 발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드컷 등산화들 중에서 방수선이 가장 높습니다. 이너 부티의 높이 6.8인치까지는 신발이 물에 잠겨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봉선이 없어서 마치 미래에서 온 신발 같은 느낌이 납니다. 빵떡 같은 가죽 중등산화와 비교해 볼 때 옆 라인이 아주 유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일반 가죽 등산화가 위에서 보면 집신 같은 느낌인데 이 신발은 위에서 보면 에어조단 농구와 같은 느낌이 납니다. 다섯 번째, 비브람과 함께 개발한 아웃솔은 매우 단단하면서도 그립력이 정말 좋습니다. 리치와로 써도 될 만큼 바위에 잘 붙습니다. 젖은 바위에도, 눈길에도, 심지어 빙판 위에서도 미끄럼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뒤틀림 없는 밑창과 충격을 잘 흡수하는 중창 덕분에 무거운 배낭을 맸을 때도 발이 한 번도 피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잘 잡아줍니다. 일곱 번째, 통기성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양말만 신고 걷는 느낌입니다. 여덟 번째, 중등산화치고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크테릭스 보라투 미드컷 등산화는 결국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크테릭스의 다목적 중등산화에 대한 도전정신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아직 어떤 등산화 메이커도 성공하지 못한 어떤 날씨와 지형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화를 만들겠다는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아크테릭스 보라 등산화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등산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